이게 개인적으로 갔을 때그 두툼한 중후벽대가 약간 개인 부스트처럼 밀어주면서 거기서 존재감을 많이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뭔가 약간 텔레는 중음의 존재감보다는 이 하이 쪽에 이 까랑까랑한 사운드의 맛으로 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에 약간 반대 개념의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Gear Times. 네, 기타 이름이 강력합니다. 사이클론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네, 사이클론 오늘 처음 보는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약간 머스탱이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사이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자면요, 1997년도 후반에 처음으로 소개된 시리즈고요. 머스탱과 유사한 바디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더 두껍고요. 그리고 그 2020년에 스콰이어에서 사이클론 2를 패러노말 시리즈의 일부로 재발매를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펜더 재팬에서 오리지널 1997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한정판 사이클론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펜더 재팬인데 리미티드로 나온 사이클론이에요. 그래서 사이클론의 뜻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제 태풍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태풍을 지칭하는 그 영어 표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많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건 타이푼이죠. 타이푼. 태풍. 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태풍인데, 특히 북태평양에서 발생해서 아시아를 지나가는 이 열대성 저기압, 타이푼.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그게 바로 이제 타이푼이고요. 그리고 그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북태평양에서 발생해서 아시아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 동태평양 있잖아요. 아, 예. 동태평양 혹은 북대서양 아. 이쪽에서 발생하는 게 허리케인. 허리케인.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뭐 허리케인 피해가 많이 일어나죠. 예. 네, 허리케인이 있고요. 그리고 열대성 저기압, 바다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땅에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 아. 토네이도가 막 땅에서 트위스터. 막 이렇게 예. 올라가잖아. 그게 이제 토네이도고. 그리고 사이클론은 이제 인도양, 남태평양, 지중해, 약간 좀 적도 쪽에 가까운 쪽에서 발생하는 거라, 요거는 이제 타이푼에 비해서 확실히 좀 작겠죠. 작습니다. 좀 작고 피해 규모도 적고, 가끔씩 호주 쪽에 굉장히 큰 사이클론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있다는데 호주는 인구 밀도가 많은 지역이 없을 많지가 거예요. 않아가지고 사이클론이 피해가 대형으로 발생해도 피해가 크게 맞아요. 발생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사실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는 태풍이죠. 타이푼, 허리케인 이런 태풍. 거고요. 네. 사이클론은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한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외눈 바퀴 괴물 키클롭스 있잖아요. 예. 그 키클롭스의 어원이 그 키클, 그 CYCL로, 그게 그 이제 그이 클론의 사이클론의 어원이 그 됐군요. 태풍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아. 그래서 거기 뵤에다가 옵스, 눈을 붙여갖고 키클 옵스 해서 그게 사이클론이랑 연관이 되는 예. 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타이푼 뭐 사이클론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비행기 이름입니다. 역시 비행기도 좀 세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다. 그런 이름을 많이 쓰죠. 그렇군요. 허리케인 전투기도 있고 사이클론은 엔진에 있어요. 아, 엔진 엔진에. 이름이 사이클론 네. 엔진이 있어요. 청소기 예, 있고요. 청소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선 청소기 사이클론 사이클론입니다. 사이클론. 네, 청소 그래서 기능은 없죠. 우리가 갑자기 또 여름맞이를 해가지고 청소 기능이요. 이거 연결한 다음에 빵 치면은 먼지가 이걸 픽업에 샥 붙는다거나. 네. 붙는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리가 없겠죠. 예. 여름맞이 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셀레스트 예. 블루로 여름의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은 이제 여름에 자주 볼수 있는 열대성 저기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이클론. 네, 174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 102cm, 무게는 3.23kg, 두께는 43 플러스 2mm고요. 12프렛 뒤뚤레는 78mm입니다. 엘더바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넥은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입니다.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너트는 본넛 42mm,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G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 통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22 미디엄 점퍼 프렛 가지고 있고요. 넥 픽업, 브릿지 픽업에 각각 사이클론 싱글 코일 픽업, 사이클론 클론 험버커 험버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이클론이 기타 치고 있어요. 예. 이 로고가 아주 여기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뭐 낙서해 놓은 줄 알았더니 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놓은 줄 알았는데, 잘 그려놨습니다. 네, 사이클론이 눈이 있고요, 예. 기타 치고 있어요. 좋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타 너무 짜. 짜고 요만큼 움직였는데 두 프렛 가네요. 중음의 존재감이 맞아. 좀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뭐 하이가 날카롭거나 하진 않습니다. 의외로 둥글둥글한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갔을 때 그 두툼한 중음역대가 약간 개인 부스트처럼 밀어주면서 거기서 존재감을 많이 보여주네요. 그러네. 생각보다 뭔가 약간 텔레는 중음의 존재감보다는 이 하이 쪽에 이 까랑까랑한 사운드의 맛으로 치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에 약간 반대 개념의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좋네. 그러게요. 두툼한 사운드가 되게 의외의 포인트였네요. 맞아, 얘기 해볼게요. 이가네요. 험버커가 다 하네. 야. 좋습니다. 반주 문자 들어볼게요. Yeah.
아이 좋습니다. 아이고 좋다 이거. 지금까지의 또 펜더리의 사운드와는 좀 다른 영역에 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태풍의 눈 드리겠습니다. 태풍의 눈. 아, 이거 좋은데요? 저는 이제 사이클론 우리 뭐 매미 사라 이런 것처럼 예. 그 사이클론 이름을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1호 사이클론 레텔. 레텔. 텔레와 반대되는 느낌의 레텔. 사운드라는 레텔. 의미에서 1호 사이클론 레텔. 레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점 되게 높게 주셨네요. 네, 이게 3버커 사운드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점, 평균은 76.5입니다. 네, 이렇게 사이클론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아예 지금까지 했던 다섯 대 가격을 다 합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를 준비해봤습니다. 펜더 커스텀샵 2022 리미티드 에디션 쿠니 페텔레 커스텀 헤비랠리 가격은 1,000만 원입니다. 에이. 네, 998,000원이 뭐야? 1,000만 원 내면 2,000원 돌려주니? 알겠습니다. 다섯 개 합친 거보다 더 비싸네요. 더 비싼 것 같아요. 네, 아.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였죠. 기기기기 결 네. 이런 느낌. 네. 승전도 없어. 네. 기기기기 결. 네, 다음 시간에 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정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어타임스.